친구들 계속해서 나누어 떨어지는 거 그거 하고 있지. 그러면 그 나누는 다항식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발음이 안 돼. 보겠습니다. 천천히. 지금 x세제곱 항상 문제 읽으면서 바로 식을 적어야 돼.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오케이? x 마이너스 1 x 프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이 다항식이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3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제 이놈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3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때 이제 몫이 qx 때죠. 나누어 떨어진 게 0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먼저 우리는 이 ab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나머지야. 그럼 먼저 이 다항식을 구하자. 됐나요? 그럼 먼저 이 값이 0이든 x값 1이지. 그렇지? x에다 1을 대입하면 1이니까 개수들의 총합, 상수항 포함해서 1 플러스 1, a 플러스 b.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0이죠. 지금 0. 그냥 그래. 그래서 식을 입게 되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라는 식이 하나 나와. 한 번 더 해야겠죠? x에다 몇을 대입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3승은 마이너스 27.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제곱은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2 플러스 b는 x 플러스 3의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0. 그러면 마이너스 3의 2 플러스 b는 그렇죠? 마이너스 18. 이항하면 18. 됐습니까? 그럼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하면 되겠지.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4a는 마이너스 20이니까 a는 마이너스 5. 됐습니까? a가 마이너스 5니까 b는 3이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식은 이놈은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a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x b가 3 플러스 3 이놈 뭐?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그 몫이 있겠죠? 뭐 q 다시 x 할까? 그때 나머지 상수겠지. 그렇죠 우리 친구들? 1차식인 거라 그래. 그럼 나머지 정리해서 x에다 몇을 대입해?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의 3승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의 2승은 4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는 플러스 10 더하기 3은 나머지 r이 나오겠네.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4. 그럼 여기는 6. 6 더하기 3이니까 9가 되겠네. 그래서 나머지 r은 9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9가 안 나오나? 어, 나오네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 다항식이 있어, 우리 친구들. x-1과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이놈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 값이 0이 된 x값 1을 대입해서 0. 이 값이 0. 뭐 이놈이 0이든 x가 마이너스 3 넣어서 이 값이 0. 그래서 a, b를 구했단 말이야, 우리 친구들. 그때 요구하는 건 뭐냐, 문제에서.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야. 이 식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죠. 나머지 정리해서 답이 9가 나오겠습니다. 뭐 별 어려움 없었죠? 계속해서 열공합시다. 예.